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2월 5일 일요경마 과천 일경주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일 경마입니다. 2월 첫 주 일요일 경마인데요. 야, 오늘 토요일 경마도 참 경마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뭐 메인 한방 상한가 한방 찍어 먹은 것도 있고, 또 완장으로 삼복승까지 발라 먹은 것도 있는데, 야, 이 적중 개수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한 두어 개 정도만 더 나왔으면 한방 한방 때려 먹어서 파괴력이 좀 있었는데, 초반전, 중반전에 적중이 너무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으셨을 건데, 그래도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한구라가 나오긴 나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내일 일요 경마는 좀 갈증을 좀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8경주였습니다. 늦게 나왔는데요. 5번 별의 보석을 놓고 때렸습니다. 하나짜리. 1번 더퀸 저스티스가 올대가리 팔리고, 뭐 6번 메디치 울프, 그 다음에 뭐가 팔렸습니까? 외곽에 12번 어서와, 뭐 11번 세네퀸, 2번 아르폰스, 뭐 이런 마필들이 팔렸죠. 6번 메디치 울프가 대길이 갔는데요. 1번, 6번이. 달러박스 대가리로 5번 별빛 보석을 놓고 1번 더퀸 저스티스, 5번 1번 쌍승식은 바뀌었죠. 1번 5번으로 복승식 11배, 쌍승식은 16배가 나왔는데요. 거기 2번 아르폰스의 3복까지 붙여 먹으면서 3복승도 31.8배 한방짜리가 나왔습니다. 1번 5번 2번.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졌던 구경주 메인승부였죠. 구경주 메인승부에 1번막 KNT 조언이 분명히 대가리 팔릴 거다. 현장에서 역시나 대가리 팔렸죠. 제가 KNT 조언은 직전경주의 껍데기 벗긴 놈이다 라고 어제 진검다리 방송에서 인기 1위가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서는 완전히 꺾고 갔습니다. 완전히 인기 대가리짜리. 뭐 메인 승부가 하는데 이거저거 덜덜하게 가져갈 수 없죠. 대가리 마필 1번 KNT 조언을 꺾고, 뭐 봉화지겸이 어떻고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아시는 척 하시는 분들, 병력이 어떻고 뭐 체중이 어떻고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도 배당이 8번 모닝 프린스가 덜 팔렸어요. KNT 조언의 6번 정문 최강, 1번 6번이 대길이로 빠졌죠. 인기 1위짜리를 꺾고 우리 대가리는 8번마 모닝 프린스였습니다. 어제는 또 어떤 경주 하나에 마지막 경기에 플러스 24kg가 쪘는데 되겠느냐. 또 오늘은 병력 치료가 많았는데, 봉화지겸이 뭐냐면은 이 그 말 다리 있죠? 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퉁퉁 붓는 겁니다. 제가 그 승마장에 있으면서도 봉화지겸 걸린 애들을 많이 봤었는데, 물론 이게 심하면 사망까지 갑니다. 심하면 봉화지겸으로 죽는 마필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치료를 안 받은 마필들이고, 치료를 웬만큼 받은 마필들은 봉화지겸, 뭐 쉬어 죽으면 괜찮고, 또 모닝프린스가 훈련시 모습이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씩씩하게 인기 대가리 꺾고 8번, 6번에다가 메인 한 방을 때렸죠. 11.1배짜리, 거기에 아나짜리 11번마 너를 응원해. 자, 요놈이 3쌍승을 지켜주면서
삼복승은 26.1배였고 삼쌍이 91.7배였습니다. 그래서 메인 한 방도 연장 상한가 두 방을 찍어 먹었는데, 야, 그 뒤에 10-11, 12에서 한두 개좀더 나왔으면 얼마나 좀 좋았겠어요. 그 다음 경주, 8경주, 9경주 상한가는 다 찍어 먹고, 10경주가 아쉬웠어요. 제가 2번 막, 라스트 펀치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는데, 야, 유승환이 진짜 말, 욕 나오게 탑디다. 늦발한 것까진 좋다 이거예요. 라스트 펀치. 뭐 발주가 좋은 마필은 아니니까. 자, 늦발을 했으면 유승환 기수 정도면 고참이고, 그걸 왜 이렇게 무리를 해갖고 진짜로 마필 여러분들 복귀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제가 이거 라스트 펀치는 다음번에 또 한번 노리겠지만은 늦발을 했으면 경주거리가 1800이에요. 1800. 서두를 필요 없죠. 어차피 늦발한 거는 차분하게 쫓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쪽에서 뚫고 나오려고 연병질을 하고 마필 끌리고, 야, 참 답답하게 탑디다, 진짜로. 거기에 9번 마 최고 블랙 아나짜리가 대가리를 쳤기 때문에 2번, 9번 배당이 한 40배가량 됐어요. 야, 2번이 늦발만 안 했으면, 어차피 9번이 대가리를 쳤기 때문에, 2번, 9번, 야,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뱅뱅 도는 그런 배당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진짜 상한가짜리 두개 찍어 먹기를 들어갔어도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오전장 초중반에 너무 적중이 안 나왔어가지고, 자, 이제 일요일 경마는 좀 적중도 신경을 써가지고 배당도 좋지만 적중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제 금요일 경마도 한 방짜리가 나왔는데 적중 개수가 좀 부족했고, 아무튼 일요일 경마는 상한가도 좋고 완짱도 좋고 다 좋은데 적중도 좀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내일 과천 1경주, 10시 40분에 출발하는데요. 1경주부터 한방 찍어 먹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457텐, 1457텐, 거기에 부산 경마는 2경주, 3경주, 6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10경주, 과천. 부산은 2경주와 6경주, 2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늦은 밤 새벽에도 괜찮으니까요. 좀 하루 전에 입금을 부탁을 좀 드리면서. 혹시나 내일 입금시키시는 분들도 좀한 2시간 전쯤에는 입금을 좀 맞춰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1경주부터 제가 찍어 먹기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8번만 메타블레이드입니다. 8번만 메타블레이드. 데뷔전에서 6마 신차 2착이긴 했습니다만은, 31조 강환민 마방의 기대주답게 데뷔전부터 1000m인데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좀 팔렸는데, 아쉽게 착승권에 머물면서 입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뭐 현장에서 좀 팔리면서 까먹었죠. 팔리면서 까먹었는데,
이 8번마 메타블레이드라는 마필은 뭐 앞에 가도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순발력 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뭐 4번 제우시대나 7번 캔디글로 뭐 이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김용근 기수의 승부 의지 정도면 선행을 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단 얘기죠. 메타블레이드. 계속 인기 3위, 인기 3위. 아리까리하게 팔려갖고, 3착, 4착. 뭐, 요 정도, 성적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는 편성이 셌어요. 런던 에이스, 위너형. 자, 이 위너형은 요 뒷경주에 또 대가리 팔리는 놈이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일단, 8번마 메타블레이드는 대가리인데 메타블레이드를 놓고 어떤 놈에다가 때리고 어떤 놈이 불안한 인기일이냐 불안한 인기 마필이냐 자 현장에서 배당판이 좀 지저분하게 팔립니다 한 6, 7구멍이 뚫릴 것 같은데요 자요 중에서 제가 8번마 메타블레이드를 놓고 딱두 방을 지금 째리고 있습니다. 두 방. 지금 팔리는 마필들이 4번 제우시대, 5번 에브리참, 6번 에클레어 스타, 9번 파인 캠프, 10번 유쾌한 사랑이죠. 다섯 마리가 아마 한 12, 13배까지 빨갱이 10배 아래부터 한 12, 13배까지 쫙 뚫릴 겁니다. 아, 요런 것도 조철의 주특기죠? 찍어 먹기. 구멍수 조절 딱 해갖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잡아 꺾고, 1경주부터 깔끔하게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배팅 자금, 마련하는 경주로, 자, 찍어 먹기 한 방. 자, 1경주부터 멋지게 한번 들어갈 테니까,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요거 꼭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주력 한 방으로 꼭 드릴 테니까, 8번만 메타블레이드 1경주부터 한방 찍어 먹자.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승부처, 4경주로 갑니다.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육군 1400이고요. 별정 A형. 자, 이번 경주 배당 한번 봅시다.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8번마 원더풀 티지입니다. 8번마 원더풀 티지. 야, 이게 인기 지금 대가리로 갑니다. 원더풀 TG. 완전히 뭐, 올 대가리죠, 올 대가리. 완전히 올 대가리입니다.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요거 딱 걸렸습니다. 너희들은 딱 걸렸다. 자, 결론은 원더풀 TG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를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자, 이 8번마 원더풀 TG, 이거 참 머리가 아픈 그런 마필인데요. 얘가 지금 대가리가 팔리는데, 직전 경주에도 인기 2위,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는데, 오수철 기수가 못한 게 없어요. 선입권에서 잘 따라가다가, 아르고 공주, 금성시대, 제우시대, 이런 놈들한테 다 깨졌습니다. 거기에 부담 중량도 오수철 갖고는 안 되겠다. 다시 안토니오를 부르면서 3kg가 늘었어요. 거기에 선행이라도 좀 편하게 받으면 좋은데 안쪽에 2역 기수가
딱 버티고 있는 러피언 이글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러피언 이글. 아마도 현장에서 얘가 선행을 트라이를 한번 볼것 같아요. 2역 기수.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곽에 8번 원더풀 티즈는요, 전개가 꼬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300m 경주거리죠. 1300 경주거리인데, 경주 기록이 1분 25초 1이에요. 이게 뭐 기록입니까? 1300. 완전히 몇백만 기록입니다. 이런 애가 현재 인기 1위 대가리로 팔리고 있어요. 이거는 승부를 한번 봐야 되겠다. 너희들 딱 걸렸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서울 4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는요. 너도나도 전부 대가리로 팔릴 8번마 원더풀 티지가 올 대가리로 팔리는 마필이지만, 이거는 액면상, 저는 이게 왜올 대가리가 팔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대가리로 팔리는 건 좋은데 좀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16개 전대지 올 대가리입니다. 이거 말이 되냐고요. 아니, 세상에 이거 이길 놈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동료들이 지금 잡아놓은 것 같은데, 야, 이거 조철이 눈깔이 잘못된 건지 내일 보겠습니다. 자, 저는 8번마 원더풀 티지를 뒤로 돌려놓고, 원더풀 티지 잘해야, 이빠이 봐줘야 후착이다. 이빠이 봐줘야 후착이다. 안 그럼 이거 받쳐만 놓고 달러 박스에다가 중배당으로 한 방, 조철의 주특기 20배에서 30배당, 가장 좋아하는 배당이라 그랬죠. 요런 거한 방이 진짜 돈이 되는 거죠. 최근 조철의 적중 경주를 보면 한 15배에서 30배짜리 한 방, 메인 한 방, A급 한 방, 짭짤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죠? 자, 요번 경주도,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인데요. 자, 그런 냄새가 펄펄 나는 경주가 바로 4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눈딱 감고, 뭐, 남들 8번마 원더풀 티지의 올 대가리, 정신 팔려 있을 때, 자, 우리는 조철의 눈깔을 믿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제가 현장에서 한번더 체크를 할 겁니다. 크로스 체크를 한번더 해가지고, 별 이상만 없다면, 자, 요거는 쌍승식까지 뒤집어서 한 방, 또 삼쌍승까지 노릴. 오늘 90 몇배짜리 삼쌍까지 나왔죠? 90 몇배였죠? 91.7배였죠? 9경주 메인 한 방에서. 자, 요거 4경주 메인 한 방에서, 우리 시원하게 삼쌍까지 한 번, 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연타로 5경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승부처.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이번 경주는 막권수를 좀 압축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아마 배당판이 그래도 붕떠 있을 겁니다. 이번 경주는 원래 달러 박스로 가도 되는데, 우리 요, 징검다리, 유튜브를 보러 오시는 여러분들께 한 방이라도 좀 먹을 거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대가리를 오픈을 합니다. 현장에 가면요, 한번 봅시다. 자, 5경주고요. 자, 3번 시크릿 플레이, 6번 베스트 선, 8번 스마트 파워. 나머지는 뭐 이제 고만고만하게 팔리죠. 자, 결론은
이 중에서도 3번 시크릿하고 6번 베스트선 두 마리가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습니다. 근데 3번과 6번, 자, 요 대끼리마권, 3번과 6번, 이 대끼리마권의 승부보는 그런 승부는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3번, 6번에 갖다 때리면 딱 때리고 맞추기 두 방으로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대가리는 3번마 시크릿 플레이입니다. 3번마 시크릿 플레이. 조재록 이수가 직전 경주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직전 경주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는데, 이거 색깔이 왜 이러나. 자, 직전 경주에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는데요. 너무 서둘렀습니다. 조재룡 이씨가 너무 서둘렀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3번마 시크릿 플레이는 꼭 잡고, 이 직전 경주, 전전 경주에 어떻게 탔나 자기가 알잖아요. 바닥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바닥에서. 꼭 참고 있다가. 이러고 잘 타놓고는 직전 경주에는 인기 2위 팔리니까 또 욕심이 생겼었나 봅니다. 자, 3번마 시크릿 플레이. 대가리입니다. 3번마 시크릿 플레이를 대가리로 놓고, 자, 요거 6번마 베스트선인데요. 뭐, 6번마 베스트선도 좋아요. 6번마 베스트선도 물론 좋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송재철 기수, 용근이에서 제철이로 바뀌었는데. 자, 이 마필은 앞방 가서 버텨 못 버텨입니다. 그런데, 자, 이번 경주 선행마가 외곽에 두 마리가 있죠. 맞먹고 때리면 발주 능력 좋은 안토니오 기수의 10번마. 안토니오 기수의 10번마 뉴청파가 있고요. 또한 마리는 최외곽이긴 합니다만은 12번마 더 파이팅이라는 마필도 맞먹고 때리면 여기서 김정준이 맞먹고 때리면 요것도 선행입니다. 자, 더 파이팅도 요때 모습을 보면 앞에 나가서 앞장뻑이었어요. 그래서 꼭 최근에는 참고 탔는데 먹히질 않더라. 그러면 다시 12번 더 파이팅은 조지고 나올, 그럴 확률이 또 농후한 마필이 더 파이팅이다. 자, 결론은, 자, 이번 오경주는 3번과 6번 시크릿 플레이와 베스트선인데 그 중에 조철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마필은 3번만 시크릿 플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으로 베스트선도 있지만, 노리는 한방짜리 또 안아짜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거 둘 중에 한방, 요거 두 방이면 해결이 날것 같은데요. 조철은 배당이 없다 그래서, 배당이 없다 그래서 일부러, 뭐 받쳐만 놓고, 큰 배당으로 때리자. 이런 예상은 아닙니다. 저배당이라고 할지라도 이거에 힘을 줘야 되겠다 싶으면 저배당이라도 승부처로 찍어먹기 들어가는 게 조철의 예상이죠. 어쨌거나 지금 사전 예상에서는 이 3번마 시크릿 플레이는 좀 세게 보고요. 6번마 베스트선은 좀덜 본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낑겨 먹기 들어갈 한 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이 6번마 베스트선이 거꾸로 인기 1위로 바람이 좀 불어주기를 바라면서 베스트선이 인기 1위로 바람이 불면 아마 송재철이가 앞선으로 빨리 서두르고 나올 거예요. 선행 간다고. 더더욱 좋다, 그러면. 부러질 확률 더 많다. 3번 시크릿 플레이는
전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꼭 참고, 직선에서 한 발 쓰는 전략으로 간다면, 요번 우리 찍어먹기 승부, 분명히 또 한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는데요. 7경주하고 10경주, 7경주, 10경주. 자, 두 개 메인 승부입니다. 자, 먼저 과천 7경주는 배당을 좀 노리겠습니다. 국산 4군 1200 단거리 핸디캡이고요. 역시 단거리 편성답게 선행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2번마 콩코드 스파크, 거기 5번마 초토화도 밀고 나올 수 있고요. 주행심사 보니까 발주가 상당히 빨라졌더라고요. 김태희 기수가 능검을 받고 김철호가 탔는데 재검봤는데 상당히 순발력이 좋아졌고, 7번마 두손 판타스틱 있죠? 하만식이. 자, 이것도 10월 8일 경주 보면 앞방 까가지고 선행 가서 버텼던 마필입니다. 최근 슬금슬금슬금 따라가는 전개로 각질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가 잘 마음에 안 들죠? 7번마 두손 판타스틱. 거기에 12번마 세네 파워풀. 아마 선행은 요게 제일 빨리 갈 것 같은데요. 이역기수 오늘 토요경마에서 좀 된장짓을 했죠. 토요경마에서 좀 된장짓을 했는데, 자, 요번 승부처 7경주 승부처의 핵심, 자, 12번마 세네 파워풀이라는 마필이 아마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12번 세네 파워풀을 제가 불안하게 보는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승부처로 또 들어간다. 7경주 오늘 단거리 1200,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아까 4경주 첫 번째 메인에다가, 자, 7경주가 두 번째 메인입니다.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12번마 세네 파워풀, 이거 현장에서 2역이 바람 불고 선행 간다. 충분히 인기 1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기 1위까지 갈 수 있어요. 결론은 우리 팬 여러분들은 얘를 뒤로 돌리든 아예 자르든 잘해야 방어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최근 걸음에 변화가 온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주시가 바짝 오르고, 훈련지 모습도 제가 꼼꼼하게 챙겨봤는데 상당히 발걸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필이 뻣뻣하면은 걸음이 안 나와요. 부드럽게 변한 훈련시 모습도 짱짱하게 좋아진 하나짜리 달러박스 한 놈을 놓고 전개불리해진 12번마 세네 파워풀을 자르던 뒤로 돌리던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배당으로 고배당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마번으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이죠. 자, 과천 10경주입니다. 이제 혼합 3군의 1800 핸디캡이 그 레이팅 65점까지. 자, 오늘 1호경마는요, 어제 그제 그 부산 제주 그 다음에 오늘 토요 과천, 진짜 솔직히 말해서 경마가 좀 어려웠어요. 조철이 실력이 없는 것도 없는 거였지만 경마가 좀 어려웠다. 하지만 요번 일요일 경마는
찍어 먹을 경우가 꽤 보이기 때문에, 뭐, 달러 박스로 맨날 들어오면 좋겠지만은, 찍어 먹을 경우가 몇개 보이기 때문에, 좀더 적중 경주도 좀 많이 나오고, 상한가 완짱 완짱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완짱 찍어 먹기 들어가는 세 번째 메인 승부처, 과천 식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제가, 예측권 20장 찍어 먹는다 그랬죠?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자, 6번 말 럭키 월드인데요. 이 김동균이네도, 좀 기수들을 좀, 뭐, 의리지킨다 그러나, 지네가. 신영철이, 뭐, 유승환이. 이제 한물 간 기수 아닙니까, 신영철이는. 말머리가 좀, 예전에는 파워풀한 말머리가 일품이었는데 요즘은 좀, 무격다짐으로, 뻣뻣한 말머리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뭐, 신영철 기수도 나이도 많이 먹었고, 770승인데, 그죠? 그래도 대한민국 경마에 한 획을 그었던 기수지만 이제 서서히 지는 해다. 보면, 마필 상태는 이상 없는 겁니다. 뭐, 복대상이라는 거는 안장 밑에 이렇게, 멧돼지하고 안장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 복대. 그거에 좀 긁힌 거고, 뭐, 양우지 부종이야, 뭐, 종기 같은 거 조금 난 거고 아무 이상 없는 겁니다. 정치, 이빨 치료한 거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초보 보시는 경마 초보가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게 뭐 복대상이 뭐고 양우지 부종이 뭐고 정치가 뭐고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아무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6번 마 럭키 월드. 6번 마 럭키 월드를 대가리로 놓고요. 자, 후착 찍어 먹기 들어가는데 자, 오늘 식경주. 자, 세 번째 메인 여기서 마무리 피날레를 한번 들어가야죠. 상한깜방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 마 럭키 월드는 대가리 놓고 가시면 됩니다. 12월 18일. 12월 18일. 원평 코드 더블 엣지. 원평 코드에 더블 엣지 상대가 좀 셌고요. 고 정경주는 대통령배 나갔었죠. 상대 마필들이 좀 셌었고 나름 이 정도 편성에서 혼합 3군 레이팅 65점까지 이 정도 편성에서는 6번 마 럭키월드가 대가리다. 자, 믿는 축 럭키월드를 놓고 후차권도 꽤 이것도 정신이 없죠. 이런 거 좋아하는 예상가들이 있고 이런 경주 좋아 싫어하는 예상가들이 있는데 저는 좋아하죠. 왜? 꺾을 마필들을 사정없이 꺾고 승부를 보기 때문에 자, 구멍 조절만 잘 해가지고 때리고 받치기로 들어가면 이거는 주력으로 한번 들어오면 상한가 가는 거고요. 받치기로 들어와도 환수가 나오는 그런 받치기이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과천 10경주 빨간색 별표 딱 해놓으시고 조처리하고 찍어먹기 상한가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메모들 꼭 해놓으시고 요거 조처리 자신 있게 한방 여러분들께 때릴 테니까요. 자, 과천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상한가 꼭 금방 때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오늘 다 때려 먹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날
집중이 좀 적었어가지고, 한방한방 환수는 좋게 나왔는데, 상한가를 뭐 때리면 뭐합니까? 조철이 주머니에 플러스가 돼 있질 않으면 잃은 거예요. 아무리 뭐 상한가 환수가 100%가 넘었어도 조철이가 못 먹었으면 그거는 깨진 날입니다. 조철이가 못 먹고 이겼다고 하는 그런 양아치 예상가는 아니니까. 자, 오늘 일요일 경마는 부산 것도 먹을 만한 경주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부산 거 들어가기 전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까지 좋아요 하나씩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의 0 3세 안말 경주고요. 자, 이경주가 오늘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부산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인데 오늘 메인으로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메인으로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자, 요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우리가 대가리를 놓고 때려갖고 한구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이김이 로즈파이터라는 이 떡말이 갑자기 또 튕겨 들어오면서, 자, 두바이 평정을 직전 경주에 놓고 인기 3위짜리 놓고, 야, 이 명성차지도 못 들어오고, 퀸스랜딩도 못 들어오고, 로즈파이터가 그대로 한 바퀴 버텨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나왔죠. 98.8배. 좀 아쉽게 됐었는데. 자, 1번 마 두바이 평정이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 역시나 대가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 왜? 제가 요 위에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영양가 빠진 두바이 평정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아시겠죠? 이 대가리 팔리는 1번 두바이 평정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바이 평정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최적 전개로 올라왔습니다. 앞에서 싸우는 그런 전개의 유리함도 좀 있었고요. 정도윤 기수가 차분하게 탔었는데, 야, 이 최시대 왜 얘만 인기 1, 2 타면 이렇게 불안할까요? 요새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1번 마 두바이 평정, 1번 마 두바이 평정,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간다. 결론은 뭐예요? 1번 마 두바이 평정은 와봐야 방어, 와봐야 후착. 그렇죠? 뭔 얘기인지 여러분들 딱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두바이 평정 말고도, 두바이 평정 말고도 조철이 노리는 놈이 한 놈이 있겠거니. 자, 그놈을 달러 박스, 상승식, 복승식까지 대가리로 놓고, 자, 두바이 평정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아나짜리, 백판성 아나짜리 한 마리까지 조철이 뽑아놨으니까요. 1번 마 두바이 평정만 부러져라. 두바이 평정이 부러지면 무조건 중배당, 고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에 최적 전개로 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러질 수 있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요. 부산 이경주에서 오늘 한구를 하시자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연타로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6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입니다. 아까는 인기 대가리가 좀 불안하다 그랬는데요.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들어갈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직전에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8번마 바람바람, 다실바 기수가 탔는데, 직전에는 박재희 기수가 타고 늦발하면서 아쉽게 4착. 브리더스컵은 뭐 워낙 상대가 셌다고 그렇게 치고요. 자, 아무튼 바람바람이 오전 동안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입니다. 자, 요번 경주에 덜덜한 편성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바람바람 한방 꽂을 수 있는 조판을 만났다. 후차권도 이리저리 많이 팔리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배당이 좀 올라가게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8번마 바람바람을 놓고요. 결론은 필요없는 말들 또싹 꺾고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돈만 쉬고 계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자신감을 드리면서 부산 삼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찍어 먹기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산 두 번째 메인 마지막 부산 육경주로 갑니다. 자,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고요. 자, 요거 예측권 20장 두 번째 찍어 먹기 직전 경주 아쉬웠던 놈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실수 없다. 자, 바로 3번마 오르다죠. 3번마 오르다. 이번 경주 1200입니다. 단거리 2등급. 자, 이건 이제 1군 올라가야죠. 레이팅이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중량도 51, 거기다 감량까지 받아갖고 51kg예요. 윤영석이. 뭐 윤영석이 하고 그다음에 윤영기 조교사죠. 윤영기. 지금은 뭐 윤영훈 조교사라 그러나요 또? 윤영훈이 왜 이렇게 이름을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윤영기죠, 윤영기. 윤영훈으로 바꿨다가 또 윤영귀로 바꿨다가 또 윤영훈으로 간 거예요. 하여간 자, 3번마 오르다가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초반에 주춤되고 늦발해서 그렇지 인기 대가리 팔렸어요. 그 전에도 인기 대가리 팔렸어요. 두번다 대가리 팔리고 못 들어왔는데 또 윤영석이에요. 자, 윤영훈 조교사가 윤씨예요. 윤영석이 아들이냐? 그건 아니고 윤영석이는 윤기정 기수 예전에 전직 기수 윤기정 트랙라이더 지금은 트랙라이더 부산에서 트랙라이더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거 손수 조교를 빡빡 갈아놓고 윤기정이가 아들내미 윤영석이한테 토스를 딱 해주는데 요런 마필들이 들어오는 게 많아요. 뭐 윤영훈 조교사는 뭐 아버지 이런 관계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오르다. 요것도 만약에 요번 경기에 삽질을 하면은 이제는 윤영석이한테 더 이상 기회가 없겠죠. 자,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3번마 오르다. 놓고 때리는 대가리 미워도 다시 한번 3세번이죠. 대가리를 놓고 자, 후차권에 최강 쏜살 에이스킬러 월드삭스 닥터시죠. 자, 이거 네 마리 중에 한 방입니다. 네 마리 중에 주력 한 방인데, 이 중에 두 마리는요, 완전히 꺾고 갑니다. 왜? 안 돼서 꺾느냐? 다 되는 마필들이지, 안 되는 놈들이 어딨어요. 그런데, 3번 오르다를 놓고, 구멍수가 많아지면은 이거는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그런 경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조철 스타일이 뭡니까? 깔끔하게 버릴럼 버리고 달달한 맛은 없죠. 못 먹을 때못 먹더라도 특히 메인 승부니만큼 3번 마 오르다 놓고 불안한 인기마 아마 조철이 볼때 그놈이 대끼리로 뚫릴 것 같아요. 바람 불어가지고 대끼리까지 갈것 같은데 사정없이 한놈 날려놓고 뭐 그거 들어오면 조철이 욕 한번 먹어야죠. 그런데 욕 먹을 일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 찍어 먹기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린다. 아, 약속을 드리면서 부산 육경주 메인 승부까지 예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호 경마 과천 부산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죠. 현금으로 SMS 문자 계좌 입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 좀 부탁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천 1457템, 부산은 23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4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2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진짜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시원시원한 한 방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